아, 옛날에 쓰는 게 옛날에 많이 쓰는 우리 스님이 탄 허잖아요. 네. 허공을 상징한다니까. 아, 띄워야 돼. 허공을. 부처님께서 사적 색깔을 보시고 선물하신 그런 상징에서 여기를 지금 하늘로 펴놓습니다. 마음을 밖으로 가는 마음을 밖으로 못 가게 붙잡아서 끌어다가 공으로 돌아간다. 들어오는 입구에 팔에 녹슬은 기둥을 세웠거든요. 그 녹슬은 기둥이라는 것은 사바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번뇌 망상을 상징하는 백살 번뇌의 녹슬은 기둥을 쭉 세우고 그 녹시 여기까지 이제 끌려 들어옵니다. 그 녹시.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님의 사상, 스님의 이제 법문, 여기서 이제 체험을 하고 나가면서는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나가는 그런 것을 상징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형물을 대모산이에요. 큰 대자 어머니 모자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네. 네, 대모산이거든요. 네.